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는 지난 16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백, 애기동백, 황칠 등 8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꽃씨와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 숲속의 전남 만들기 봄철 나무 심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나무 심기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제303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남도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특히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병역 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고 강진 다산수령원 등 현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안전행정환경위원회에서는 병역 명문가 지정 그리고 재난재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3대가 현역으로 전역할 경우에 명문가로 지정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재해 사고에 안전을 위해서 재난재해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민 모두가 재난 예방 활동과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라남도 농공단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 2016년도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된 민간 추진위원회는 자연재난 시 제주공학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KTX 건설의 기술적, 정책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분석하고 서울 제주 간 KTX 영향권인 호남 충청권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지식 농업 및 워크숍과 농식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5일 전남도청에서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신지식 농업인들이 성공 사례를 나누고 사업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전국의 20%인 77명이 신지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